나를 보는 새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괜찮다.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이게 뭐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시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누군들 나를 다 좋아하겠어요? 또 다 미워하겠어요? 살다 보면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칭찬하다가 비난하다가 오, 환호! 바뀌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할 것도 없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 평가는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길은 어떻겠습니까? 얼굴을 그에게 향하는데 악행하는 자, 진노를 머금고 계신 거예요? 곧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은 사형이에요. 사형 언도가 로마서 1장 32절에 벌써 나와 있어요. 사형, 죽고 그 다음에 지옥, 이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길, 마음 얼마나 불편하겠으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악하라고 주님을 대적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뜨겁게 바라보시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있대요, 의인. 근데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고 말씀하신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의인이 있어요. 사실 다 악을 행한 인류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의인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으니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며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이,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어떤 공로, 어떤 크란 그 노력에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를, 곧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그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 그 자체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수고로움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조차 선물이니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거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속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속에서 의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의로움이 생기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것이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시켜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못된 것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넘겨져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그것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인 예수님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그리고 오르마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주님의 찔림과 징계와 채찍과 그 모든 수욕 때문에 우리는 낫게 되고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은 죄사함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스몰 코트하고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판결을 받았어요. 두 번 다 이노센트, 무죄, 무죄. 제가 무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 한 25년 됐나 그래요. 그때 사건이 아직도 기억돼요. 뉴저지 갈 때 막 길을 잘 모를 때 누가 뒤에서 받아요. 근데 내가 머뭇거렸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떨었어요. 내가 머뭇거린 게 내가 잘못이지. 근데 경찰에 가니까는 앞에 있는 사람 잘못이 없대요. 그래서 막 그 페퍼 가지고 얼마나 막 이제 보험 아저씨 보여줘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기뻤어요. 또 한 번 코트에 가서도 무죄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이노센트 그 말 한마디가요 아직까지 제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죄를 진짜 지은 나, 죄를 먹고 마신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자녀인 그 일들을 감당했던 나에게 무죄. 이게 웬일이냐고요. 무죄. 영원토록 무죄. 너는 무죄야.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예수님이 의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놀란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주님의 선언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너무 우리의 삶은 그냥 매일매일이 내 공로의 싸움이야. 내가 오늘 못했는데 괜찮았잖아, 이 정도면 왜 그랬을까, 이것으로 정말 갈 바를 몰라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 내가 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오늘은 지옥이고 내일은 이런 그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의 제물 제사 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제 죄 없다, 무죄다, 심판이 없다, 정죄에 아무도 없어, 영원토록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 9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복을 이어받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라 복이 이어지는데 영원토록. 왜? 우리는 영원한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의 그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조금도 안 했는데, 경건치도 않았는데, 그냥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 갖다가 그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데 그 모든 저지에서 끊어주시고 이어지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계속되는 복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자예요. 이 땅의 복을 받는 자예요. 주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주님께서 복을 이어서 주는 존재가 의롭다 칭한 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복이 이어지더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복을 받습니다. 더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의는 예,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좋은 날을 주는 거예요. 좋은 날,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회복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날 되길 바래. 오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인사치레예요. 그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의인의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기 전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채찍을 채찍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이 왔어? 너 한번 채찍 맞아봐라. 내가 열두 군단 더 동원해서 너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채찍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징계에 징계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상함에 상함에 찔림에 찔림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반응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참으신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아야지요. 오히려 복을 빌어야지요. 겸손해야지요.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야지요. 이러한 자로 우리가 삶이 요청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의로운 자는 그렇게 삶을 살면서 말도 잘하고 예쁘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을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요 반드시 이제 쓰디쓴 날들 갖다가 한 5분 거짓말 했잖아요. 이제 한 5년, 10년을 갖다가 그 쓰디쓴 맛을 볼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면 풀어지지. 이 거짓말을 풀지 않고 나가면요 5분 동안, 아니 10초 동안 한 거짓말이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굴 갖다 비난한 말, 아이고 하면서 비난한 말, 그것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쾌한 삶을 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유쾌한 삶을 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천국의 언어, 의로운 자의 언어를 써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에게 주는 축복은요 이어지는 축복이요, 좋은 날의 축복이요, 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은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자, 곧 믿음을 갖지 않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심판이란 그 정죄와 판결을 가지고 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믿어 의롭게 된 자에게는 주님이 너무 예쁘시고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우리의 행동이 오늘의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참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의 기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는 기도. 할렐루야.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는 그의 주변의 모든 법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옥죄는 거예요.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데, 하만의 계기가 있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가야 될 텐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나갔을 때 모든 한계, 에스더가 이길 수 없는 모든 한계를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적을 주시는 주님,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주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하만의 계기를 무너뜨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있다지라도 우리는 의인이라 주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니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자의 세력, 하만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인도의 심나라는 그런 그 마을이 있어요. 큰 도시는 아닌데 모든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인도의 시스템이 그렇게 됐듯이 그 지역은 뭔가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지형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분들이 그 밑에서부터 짐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이동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영국 식민지대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에서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오래전에 만든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짐을 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잠깐입니다. 가장 지기 어려운 짐 중 하나는 기름이 든 드럼통이다. 220kg 무게의 기름통은 통 안에서 기름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걷기가 쉽지 않다. 대개 짐꾼들은 이 어려운 짐을 나를 땐 빨리 걷는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혼자 지기도 하고 여름에 지기도 하고 형제가 지기도 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그 세 명 중에 하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영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다들 그렇지 디스크가 나가고 또 무릎이 다 막 결단하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자기의 집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나는 아버지야, 나는 내 집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등등의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신의 명령으로 알아요. 이 일은 짐을 지는 이 인생은 신이 나를 이렇게 주신 거야 하면서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짐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하산이라는 사람도 짐을 지면서 그저 짐을 지면은 그렇게 멀리 가면 그저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받나 맞나 하는 그런 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천 원이 모이게 되면요 집에 돌아갈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24시간 걸려서 가더만요 차를 타고 갈아타고 하면서 24시간 걸려서 집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갈 때에 그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아내와 아들과 딸의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맨날을 지어서 또 와서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신의 뜻이 있으니까 하면서 또 그 무거운 짐을 짓는 그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물을 아내에게도 나눠주고 아들에게 청바지를 사다 주고 딸에게 스웨터를 이제 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잠깐 보겠습니다. 딸을 위해서 아버지는 회색 스웨터를 샀다. 슈비나와 하산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난다. 하산이 사온 싼 팔찌는 내려놓으면서 3분의 1이 부러졌다. 하지만 슈비나는 부러지지 않은 팔찌를 돌라 팔목에 채운다. 그는 말합니다. 선물 사다 주면 잠깐 기뻐하고 잊어버린대요. 내가 이 선물 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짐을 졌는데 몰라준다는 거야.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너무 아쉬워하는 장면이잖아요. 잠깐의 기쁨 그리고 잊혀진
자기의 그 수고로운 그런 그 짐을 지면서 그렇게 외쳐요. 큰 짐을 지면서 신이여 이 짐을 거두가 주시고 나로 짐에서 자유케 하셔서 그래요. 근데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짐도 반복될 뿐만 아니라 죄의 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알라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어떤 때는 그 라마단 때는 먹지도 않고서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어이없는 것을 바라보고 어이없는 곳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 짐을. 근데 그가 얘기해요. 내가 베푼 수고로 만들어준 선물을 잊어버린 가족들 너무 마음이 섭섭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고요. 의롭다 하신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고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함께 담아온 구원과 함께 주어진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의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았습니까? 십자가만이 그리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어진 것이 십자가 피 흘림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길,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러한 그 보혈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의롭이란 선물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송축해야 맞는 것이며 내가 받은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겨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선물인가 하면서 이 의롭에 대한 시궁둥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거 뭐 없나? 내가 좀 감사 좀 하고 싶은데 뭐 감사할 일이 그닥 있나 올해? 계속 어려웠잖아, 힘들었잖아, 아팠는데, 내가 병원에도 갔다 왔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등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선물 중에 선물이요, 본질의 선물이요, 영원히 받게 되는 선물이요, 의롭다는 이 선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다른 것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말씀하신 이 축복, 함께 주신 놀라운 유업들, 상속의 모든 권리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왜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이 놀라운 복 가운데서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내 잔이 모자란 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내가 예뻐서 그 눈을 나를 향해서, 주님은 그 귀를 나를 향해서 쫑긋 세우고 있는 그 주님인데 엉뚱한 것에, 엉뚱한 방향에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펼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준 선물을 소홀히 여기도다, 이 의롭다 함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들 예수가 주었는데 의롭다 하심, 내가 모든 것을 탕감하며 의롭다고 그 위에 부어진 복이 있는데 이것이 선물이냐는 듯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것을 누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오늘도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춰야 돼요. 아멘? 좀 한번 춤 좀 칩시다. 아, 지금.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정말 너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생각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이 주님의 이 선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함께 담고 있잖아요. 구원과 또 그 천국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아무 생각해도 그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를 갖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나 어깨를 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그 모습,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보면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시면서 의로운 내 아들아, 의로운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니라. 이 땅에서 누려라,
천국에 오면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의롭다. 내가 칭한 너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여, 우리의 삶은 이제는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성도 안에서의 그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탕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좀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왜 우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도 안 갚을래 갚을래 하면서 시비 걸고 목을 흔들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탕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게 됐다면 이제 그 의로움을 받은 순간부터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애정의 눈을 띄지 않으시고 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 아빠 부르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빠 불러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무엇이 그리 바쁜지 뛰어다니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기울였다가 그 소리 한번 못 듣고 아빠 부르는 소리 한번 못 듣고 그날도 지나가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